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꼭 걸러야 하는 인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살면서 꼭 걸러야 하는 인간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미국 진출을 앞둔 마추준 같은 인간입니다. 네, 마추준은 우리 MZ세대에 너무나 친숙한 J-POP 스타인데요. 한국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는 꽃보다 남자 일본판의 남자 주인공으로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스타입니다. 마추준 자체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추준 자체는 리스펙트합니다. 그러나 미국 진출을 앞뒀을 때 그때 한정판으로 마추준이 보인 스타일에 대해서만 설명하려 하는데요. 그때 마추준은 일시적으로 그 기간 내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아라시의 다른 멤버들은 그렇지 않은데 마추준은 유난히 BTS를 후려쳤었는데요. 가만히 있는 BTS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BTS는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다! 라며 과시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먼저 BTS와 아라시를 대결시키지 않았고 BTS가 먼저 시비 건 적도 없는데 다짜고짜 가만히 있는 아라시가 미국 진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BTS를 내려깎고 후려치고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어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양가가 없을 뿐더러 초조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초조한 걸 감추기 위해 상대를 자꾸 후려치는 것이죠. 못 모르는 사람들은 마추준의 말을 믿고 투자할지 모르지만 사실 좀 아는 사람들, 사람을 경험해본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시비를 걸지도 않고 멀쩡한 사람을 다짜고짜 소환해서 후려치고 매치고 깎아내리는 것, 자신의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불안해서 강박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 노하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남을 매치거나 후려치지 않습니다. 작은 노하우, 작은 경험을 통해 방향을 찾아볼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하우가 없는 사람은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외부로 돌리는데 마추준에게는 그게 바로 BTS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후려치지 않아도 급발작하듯이 갑자기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막말해도 되나 싶은 잘나가는 사람을 향해 후려치는 사람치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 없고 능력 있는 사람 없고 열등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열등감에 몸을 떠는 인간이 바로 괜히 잘나가는 사람의 단점만 들쑤시고 다니는 그런 인간입니다. 왜냐? 자기가 후달리니까. 실제로 마추준은 미국 진출 선언 이후 본인의 말과 가장 모순된 행동을 보여줍니다. BTS가 뜬 건 미국식 트렌드를 따라해서고 자신들은 J-POP을 지키고 전승하고 고집해서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으나 현실은 그 누구보다 미국식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그런 곡을 써달라고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모습은 사실 성공한 사람을 비난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성공하지 못해서 화가 났을 뿐이라는 모순적인 인간일 뿐이라는 참고로 마추준이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때의 마추준이 하는 행동이 100%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추준 한정판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추준 같은 사람이 트집을 잡는 건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저 녀석은 운이 좋아서 뭐 해서 그랬어. 쟤는 뭐 그랬어. 마치 온갖 시비를 걸어대지만 진짜 못마땅한 건 자기가 그 성공한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급발작을 자주 하는 건 노하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튜브 본사까지 찾아간 맞추준이었지만 정작 그 당시에 아라시 채널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시켜 놓지 않아 제대로 된 조언을 얻을 그 귀한 황금 같은 기회조차 날려버린 것은 전설 같은 레전드로 내려오는 설화죠. 이처럼 다짜고짜 상대가 먼저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붙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옷깃 스친 인연조차 없는데 아 쟤는 뭐해서 성공한 거고 쟤는 뭐해서 잘된 거고 하는 인간치고 그래서 제대로 뭐하고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BTS는 미국 트렌드를 따라서 성공한 거야 하는 마모시 치고 정작 유튜브 본사 찾아가 면담 얻을 기회 살리는 사람 없었다 이겁니다. 이런 미국 진출하는 마추준 같은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자기 안의 내적 불안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생이 발전할 기회를 뺏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노하우가 없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자니 자기 객관적인 평가가 돌아올 게 겁은 나고 성과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BTS는 뭐뭐해서 성공한 거야 라며 트집을 잡아보지만 그렇다고 자기한테 노하우가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고 온갖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속절없이 날려버리고 그러니 마음이 불편해지고 많은 이런 사람들은 곁에 주변에 친구들이건 연인이건 열심히 노력해서 노하우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구마 캐는 빨강망토 차차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고구마 캐는 빨강망토 차차가 뭐냐면 이건데요. 연신 똑같은 헛수고를 되풀이하고 있지 뭐야? 노력하는 사람이 실컷 노하우가 생기면 그걸 다시 엎어버리고 다시 하게 만들거나 노하우를 소용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심술궂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괜히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자기보다 좀 더 잘 나가는 그런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을 괜히 트집 잡고 비난하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물한 개구리처럼 칭찬만 들으며 살고 싶은데 질투나 시샘은 많아서 뭐 해보려고 하지만 노하우가 없어서 기회도 못 살리고 그러다 보니 괜히 잘 나가는 사람은 뭐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내려치고 메치고 후려치고 깎아 내리며 자기 불안을 해소하는 발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이 결국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챌 때가 오는데요. 하지만 아직 사람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겉으로 위세 부리는 것에 속아 이런 사람이 하는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에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으니 괜히 허세 부리고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을 깎아내려면 자신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을 높여야만 당신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감이 없고 보통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그런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엉뚱한 남을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핀보 이펙터입니다.